Yo, Ashley Kang! Bro, Morgan just accepted my interview. Let's go! Yeah! Morgan accepted the interview. Let's go, man. We got him.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Morgan, the top laner of Brienne after they defeat DRX on a 2-1 match score here at third week of 2023 LCK Spr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 경기였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네. DRX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패 중이었어서 연패 끄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만 근데 뭐 경기력 자체만으로 보면 뭔가 깔끔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를 가져갔으면 때도 많은 사람들이 2대0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초반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경기 전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아, DRX 팀들은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초반 제가 두 번째 게임 좀 라인전 잘 풀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심취했었나봐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놓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뭔가 게임이 좀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고, 팀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아, 원래 탑라인전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순간 그 빠져가지고 네. 그 전혀 다른 게임하고 있어서 네, 빠져버렸어. 네, 뭐 탑라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라스카 선수랑 상대를 하시게 되는 거였고 오늘 경기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워낙에 지표가 좋은 선수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뭐 경계는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약간 요새 탑이 약간 너무 그런 뭐지? 약간 서로 이제 각자 자기 할 거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저럴 거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딱히 막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도란 선수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봤는데 도란 선수는 개인적으로 탑이 영향력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이제 뭐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있냐 없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이 만약에 영향력을 뿌린다 했을 때는 그 반대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제가 하면 상대방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고 무슨 느낌인지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서로 안티 영향력을 끼치는? 서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상경기에서 그 상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실은 모건 선수가 해외에서도 좀 인기가 많아요. 저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한국 방송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 방송을 보면은 모건 선수가 나올 때마다 로드 모건이라고 도배가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모건 선수가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LEC 해설 중에 한 명인 케이드러 해설한테서 질문이 있냐라고 여쭤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여쭤볼게요. 괜찮으실까요? 네네.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 케이드러 해설이 모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채팅이 특정 이모티콘으로 도배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라고 하시네요. 거기 어디에 올라가? 캐드럴 님이 개인 방송도 하시고, LCK 이제 해설 방송도 하시고, 또한 공식 영어 방송에서도 모건 선수만 나오면 특정 이모티콘으로 채팅이 도배가 되는 거.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이모티콘으로 나오나요? 예, 네, 이게 딱 얼굴만 딱 따져 있는 거. 연관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모건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이 별명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모티콘하고. 약간 로드랑 좀 관련이 있나? 모르겠네요. 상남자란 뜻이거든요. 모건 선수가 약간 뭐 한국으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아, 제가요? 네, 플레이 스타일이랑 이런 게. 처음 듣는데. 네. 갑자기 가슴이 좀 크시네요. 모건 선수가 이런 이미지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도 레넥톤이 벤당했는데 딱 레넥톤 나르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문에 이런 게 있어요. 모건은 남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묵묵히 레넥톤과 나르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약간 이런 밈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모건 선수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메타에 나르 그리고 레넥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나르보다는 혹시 레넥톤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나르는 뭔가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드리고 근데 요즘 메타에는 약간 그 특정 챔피언이 없으면은 이제 이 챔피언 할 수 있다. 이런 구도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3, 4개 정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레넥톤은 좀 좋은 티어 같아요. 레넥톤을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솔로 랭크에서 랭크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솔로 랭크 사면 뭔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미 너무 잘해서. 아,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약간 플레이, 그러니까 어떻게 랭크는 정직한 챔피언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나 있으면 나 들어간다, 이 뒤로 빠지면 뺀다, 막 네. 기절 W다 이런 네. 이런 느낌의 챔피언이라 이제 그런 느낌의 챔피언을 저는 이제 좀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이런 스킬들 쓰는 것들에 좀 그럴 때 뭔가 제가 성공했을 때 그랬을 때 그래서 뭐 할 것 같으면서 해왔는데 당해졌어. 그러면 이제 네.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모가 선수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이런 거 플레이로도 많이 이어질 때가 많은데 캐드러의 해설이 세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하나 생명에 있으실 때 롤드컵을 가보셨잖아요. 그 이후로 어떤 성장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롤드컵에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가 롤드컵에 대한 경험을 쌓고 오는 게 되게 좀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플레이를 할 때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전 각지에 있는 그런 다 경험을 얻고 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다 좀 올라오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플레이 스타일?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플레이 스타일도 있고 네. 이제 그냥 플레이 스타일이 뭐 처음에는 약간 좀 뭐지 좀 받아먹다 이런 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쌓다 보니까 굳이 안 받아먹어도 안 받아먹어도 괜찮다도 있고 뭔가 이제 좀 갔다 오고 나니까 좀 부담감 타던데 한 컷 내려간 것도 있고 뭔가 좀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드러 해설이 모건 선수가 왜 외국에서 유명한지 좀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해외 팬들은 LCK 네, 롤드컵에서 처음 접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국 리그 보다가 LCK 넘은 거고 네. 그때 모건 선수가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대요. 근데 자국 리그 돌아와서 브리온이라는 약간 언더독 팀에 들어가서 약간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걷는 모습이 대단히 상남자 같았다. 해외 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있는 남자다, 것 같아요. 남자다. 예, 되게 꿋꿋하다, 뭐 한결같아, 막 이런 이미지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데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도 브리온에 들어오고 네. 계속 게임을 하면서 지금 저도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뭔가 또 그것도 막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네, 좋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건 선수를 계속 지켜봐 주시는 수많은 영어권 해외 팬들한테 제가 인사 한 말씀 영어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영어는 제가 진짜 그거라서.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제가 정확히 알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해외 밈들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통해서 뭔가 듣게 되니까 되게 재밌고 약간 한국의 약간 대왕모건 약간 이런 밈처럼 로드모건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그런 밈이 계속 좋은 뜻으로 잘 올라올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이거 하나만 따라해 줄래요? I'll go to playoffs for you. 다시요. I'll go to playoffs. I'll요? 예, go to. I'll go to playoffs for you.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된 건가요? 예, 된 겁니다. Morgan also had an English message for the Western fans in Cajal, something about making playoffs. What the fuck? What the fuck? Yo, Morgan. Yo, why you gonna do that to me, man? What the fuck? Making playoffs? Not funny, not funny.